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0 모바일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에서 총 3명의 학생이 질문을 보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방호철 학생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비콘이나 NFC 등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IoT 기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콘의 경우에 실내 위치 추적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NFC 같은 경우에 근거리 기기 간의 연결 또는 버스 카드 같은 결제 서비스에 주로 이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IoT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IoT라는 게 결국은 우리 IoT 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사물들이 뭐 주로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될 텐데요. 그것들이 컴퓨팅에 동참을 하려면은 그 기반 하부 구조에서 네트워크에 자기의 상태, 자기의 데이터라든지 자기의 행동을 갖다 계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보고라든지 아니면 수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그 무선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근데 그 무선이라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이 와이파이가 있는데, 와이파이는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많고 비용도 비싼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한다기보다 이런 IoT에 관련된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NFC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RFID 또는 직비라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이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콘, 뭐 NFC, RFID, 직비 뭐 이런 그 통신 프로토콜은 IoT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아주 밀접한 하부 구조, IoT에 이런 그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IoT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부, 이런 그 IoT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그 시드 메인 쪽에 있는 컴퓨터하고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센서 값하고 데이터들이 전송이 돼야 되는데, 그 전송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주수연 학생이 근처에, 아마도 이제 이 학생 근처에 5G를 지금 현재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G가 선전하기로는 뭐 이론상으로 한 100배지만은 선전할 때는 LTE에 비해서 한 20배 빠르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서비스 되는 5G를 보면은 LTE하고 거의 속도가 비슷하고, 그 다음 심지어는 그 5G 속도 저하 현상이 서울 지역 외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속도 저하 현상이 저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이 느끼기에 이 5G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이 빠른 속도를 위해서는 주파수가, 5G에서 할당된 주파수가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보다 많은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드는 거를 이제 이 학생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속도만, 인터넷 속도는 사실 본인은 LTE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빠를 필요성이 있냐 하는 그 확실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그 고민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LTE를 쓰고 있는데, 이 5G가 구축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진짜 중요하다면, 상용화가 된다면, 왜냐면은 근처에 다 여러 개의 그 기지국도 세우고 장비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G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하나를 얘기해달라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뭐 고민이 충분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정도 모바일 서비스를 받으면 충분한데 뭐 더 빠른 게 필요하냐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은 일단 현재 속도보다 10배가 빨라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은, 어떤 서비스가 올라갈지는
우리 일단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각종 서비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2차선을 놓을 때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무슨 물동량이 있겠냐. 그거 너무 많이 돈도 들고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하고 부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중간에 도시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한 여러 효과를 그 길이 뚫리니까 그 길 뚫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었거든요. 주로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신도 현재 속도에 머물면 현재 속도에 어울리는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에 또 현재 속도보다 20배, 100배가 빨라지면 20배, 100배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각 통신사에서는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G하고 4G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그 속도 차이도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 4G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5G의 초연결성, 초지연성, 뭐 그런 특징들, 초고속 이런 특징을 5G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5G가 지향하는 초연결, 초저지연성 이런 그 성질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자율주행차도 우리가 머지않아 이런 그 통신 안에서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쓰고 있는 본인만 고려한다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별로 변화를 못 느끼겠지만 진짜로 현재 있는 그 속도보다 뭐 10배가 빨라진다 하면은 아마 그 10배가 빨라진 거를 정확히 캐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어떤 산업들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G로 가면 그 다음 이제 5G로 가는 게 이 통신 특히 모바일 쪽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 요번에는 다 이제 통신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석 학생은 이제 5G 통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초연결 사회가 이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연결이라는 소리는 이 IoT 세상 뭐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해가지고 그 사물, 사람 간에 어떤 좋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뭐 5G가 완벽히 이제 성숙이 되면 이런 게 이룩될 거라고 생각을 본인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영석 학생의 본론이 뭐냐면 5G 다음에 통신이 만약에 나오면 이제 5G가 5th generation이거든요. 5세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1G, 2G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통신이 발달했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6G. 그 다음에 만약에 6G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각이 안 난대요. 잘 본인 지식의 한계로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은 5G도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뭐 서비스는 개시가 됐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5G 망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인데 벌써 6G를 고민하는 게 지금 맞냐 틀리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연히 5G뿐만 아니라 7G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표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G에서 5G로 갈 때 고민했던 게 우리가 일단 초저지연을 달성해야 되겠다. 초저지연성, 그 다음에 초연결, 연결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 뭐 초고속, 그래서 현재 최소한 현재 속도보다 뭐 20배, 50배 빨라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나온 통신 약속이 5G거든요. 그래서 6G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6G는 5G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문헌을 좀 살펴보면 6G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연계와 조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은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 6G 시대에서 달성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개인들 각자의 단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단말기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스마트폰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기 위한 자율 로봇의 시작 단계를 우리가 6G에서 달성하자. 그래서 사람은 편한 거예요. 사람은 편하고 그 주위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오토노머스, 자율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얻게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통신 기술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6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6G에서는 초공간 산업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거의 또 한 주장이니까요.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학생 유영석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6G 시대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본인이 이제 조사한 바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초공간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어떤 모바일 통신망이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